50년 전 우리에게 철은 도전이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함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철강 그 이상으로 가는 꿈입니다. 100년의 새 꿈. 세상을 더 넓게. Unlimit the limit. POSCO. 선발 명단 짚어드리겠습니다. 박준혁 골키퍼, 최유진, 김민준, 곽광선, 김준수, 김건웅, 한찬희, 최준기, 김경민, 정재희, 바이오 선수입니다. 24라운드 맞대결 전남과 아산의 전반전 45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란색 유니폼의 전남이 왼쪽, 파란색 유니폼의 원정팀 아산이 오른쪽에 위치하게 방향을 바꾸면서 올라가고 있는 박세지. 파울 아니었어요? 네, 자 왼발 먼 거리에서 빗맞았습니다. 오세훈. 아 그래도 먼 거리긴 했습니다만 자신감 있는 모습의 오세훈 선수의 왼발 슛이었습니다. 네. 아 여기서 살짝 밀어주고 자 기회예요. 박사 쪽 띄웠습니다. 바이오 쪽 잡아놓고 플러스면서 왼발 슛. 오 그랬어. 슈퍼쉐도. 야 지금은 완벽한 네. 기회를 놓치는 전남입니다. 이 지금 기회가 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바이오 돌면서 네, 여기서의 바이오 선수가 싸워준 거는 정말 좋았습니다. 네. 예. 그런데 마지막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민지정 선수가 이게 막아냈어요. 야, 이건 한 골 넣은 거나 네. 다름이 없어요. 한거리에서 밀어놓고 오른발 띄웠습니다. 가슴으로 아까 정면 쪽 밀어주고 바이오 오른발 슛. 들어갔어. 바이오 전남의 선제골을 우리 경기에서 먼저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0 원정선 전남 드리고. 자. 한 예. 이후에 바이오 선수의 첫 번째 골입니다. 지금은 각도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었는데 예. 이번에 아산의 수비수들이 너무 공간을 열어줬습니다. 네. 예. 야 다섯 번째 경기 만에 드디어 본인의 첫 번째 골이 오늘 경기에서 나오네요. 지금 보면은 아산의 수비가 총체적으로 다 실패를 한 것이 후방에서 날아오는 긴 패스가 일단 제대로 커버가 안 됐었고 그 이후에 미드필드 지역에서 이제 세컨볼을 따는 장면도 실패를 했습니다. 예. 여기서 측면으로 내준 선택 좋았고 볼까요? 여기 적극적으로 좀 더 달려들었어야 됐는데 공을 몰고 드리블을 통해서 더 접근을 할 거라고 예측을 미리 해버렸어요. 예. 최효진 돌면서 정재희 올라갑니다. 왼발 슛 빗맞으면서 왼쪽으로 갑니다. 돌아섭니다. 자 정재희고요. 자 오히려 전남의 찬스. 밀어주고 박사 쪽에서 바이오! 바이오! 아, 슛까지는 가지 못하는 네. 전남이었습니다. 아 자. 이렇게 수심이 휘슬 전반 종료. 자 그러나 오늘 바이오 선수가 K리그 2 데뷔골을 기록하면서 전반전 32분부터 전남이 한 골의 리드를 안고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팬들을 위한 경기를 항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 쪽 골키퍼 잡아내면서 저희 양 팀의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전남이 두 공간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대전 상대를 좀 고전하고 있네요. 1대1 동점. 예. 선제골은 먼저 내줬어요. 자 밀어주고 아크 정면에서 먼 거리 오른발 슛. 아 이거 아쉽네요. 아, 네. 맞으면서 높게 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공간이 완전하게 열렸기 때문에 뒤로 이어받고는 한찬이 볼 띄웠습니다. 잘 봤네요. 먼 거리 정재희 떨어지는 자, 볼. 아하 너무 앞쪽이었네요. 네, 지금 받고 그, 있습니다. 물러나면서 송환영. 밀어주고 그렇죠 측면 쪽에서의 공격 루트 볼 띄우면서 박사 이거 좋아요. 볼 아 이거를 아 박세희 선수 몸이 뒤쪽이었어요. 일단 좀 급했어요. 네. 왜냐 제가 볼 때는 근데 박세딕 선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여유가 있었다고 느껴지거든요. 예. 슛을 해도 될 정도로 보시죠. 예. 본인 생각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냥 머리 맞고. 예, 가슴으로 잡아두고 슛을 해도 될 정도의 자, 낮은 크로스 위험했어. 발끝으로 막았습니다. 박준혁. 자, 지금 활기가 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산 보면은 저 오른쪽 공격이 잘 되는 이유가 키우신. 자, 아, 이거 좋아요. 전남 올라갑니다. 자, 스피드가 좀 정재희 가운데 바이오 선수 들어가고 있고요. 뭐 1대1 해야 돼요. 정재희 박살 쪽에서 정재희 오르면 슛! 들어왔어! 오늘 전남의 두 번째 추가골의 주인공 정재희입니다. 네. 이대1 전남. 아
지금의 이한골. 네, 이거 원더골이 원더골. 뭐 역습의 정석이죠. 정석이고 정재희 선수가 상대 수비수와 1대1 상황이 되었을 때 접어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옆으로 공을 주기에는 각이 너무 좁혀져 있었고 예. 본인이 수비수 이겨내고 1대1 상황에서 해결을 해줬어야 되는데 네. 그걸 정말 그대로 잘 해결을 해줬습니다. 야, 이번 시즌 정재희 리그 두 번째 골. 아, 오늘 뭐... 귀중한 순간에 터뜨리면서 네. 이곳은 정말 축제 분위기입니다. 정말 멋진 골이었습니다. 야, 지금 소름이 쫙 돋고 있는데 최효진 선수의 그 패스 발끝부터 시작이 되면서요. 정재희 선수가 다시 보이시죠. 수십 미터를 쇄도에 들어가면서 네. 본인이 직접 오른발로 밀어주고 땅볼 크로스. 이게 그러니까 아산이 이제 이 실점을 하기 직전에 분위기가 좀 있었죠. 네. 오, 자 바이오 선수 다 이겨냈어요. 바이오 마지막 순간 터치. 바이오의 네. 메카닉 같아도 돌파. 3명의 수비수를 벗겨내면서 자 이렇게 양 팀의 24라운드 모든 경기가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0으로 손에서 전남이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면서 4경기 무승에 탈출합니다.